오케이, 계속해서 문법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지금 더 whether와 if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뭐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지만 미리 먼저 얘기하면 이러한 차이점 whether와 if가 밑에 1, 2, 3, 4, 네 가지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네 가지 차이가 생긴 이유는 if가 원래는 무슨 뜻만 가지고 있다가 지금의 이 뜻이 됐기 때문이야. if가 원래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만 가지고 있다가 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나중에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원래 인지 아닌지는 원래는 whether였어요. 근데 if가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뜻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런 뜻을 if가 이런 뜻이 가지게 된 이유는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말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인데 내일 비가 온다면이라는 얘기는 비가 올 수도 있고 뭐 갈림길이 있다 그러면 비가 올 수도 있고 또안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지 아닐지라는 뜻이 이 속에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if가 나중에 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가지게 되어 나중에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네 가지 whether와 if의 차이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먼저 whether는 문두에서 그러니까 문장의 제일 앞에서 주어가 될 수가 있지만 주어가 될수 있지만 if는 주절이라고 되는데 지금 조금 잘못 표현돼 있어요. 오케이, 뭐 주어라고 하는 게 주절이 맞긴 한데 그거보다 좀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주어가 될수 있다는 얘기야. whether는 주어를 할수 있지만 if는 if절을 가지고는 주어가 될 수는 없는데 예문으로서 뭐 우리말 먼저 보면 그가 자기의 계획을 실행할지 안 할지 다시 말해 그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It is not confirmed. Confirmed 하면은 confirm이 확인하다인데 수동태로서 확인된이라는 입장 바뀐 어떤 시예요. 확인된. 그럼 그게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It is not confirmed. 그러니까 지금 주어 자리에 이 자리에 if를 쓸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if로 시작하면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 이렇게 거의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야. 중간에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뭐 이게 약간 고민을 하는데 if로 시작해 버리면 보통 종속절 if 뭐 종속절일 때 부사절로서 많이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if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whether he will carry out이 실행하다, 수행하다라는 뜻이야. 뭐 perform 했듯입니다. 그래서 if he will이 아니고 whether he will perform his plan or not is not confirmed. 이렇게 쓸수 있다. 하지만 여기 이 자리에 if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whether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을 이끌 수 있지만 if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목적어는 맞아. 그러니까 if 같은 경우에는 뭐다 하고 나서 얘기했고요. 다 하기 전에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전부 다 해보면 if가 인지 아닌지란 뜻의 인지 아닌지란 뜻의 명사절일 때는 뭐밖에 못한다는 얘기가 되냐면 동사의 목적어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러니까 if가 인지 아닌지란 뜻일 때 동사의 목적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어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사의 목적어라 했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도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if절을 가지고는. 그러면서 이제 예문은 뭐냐. 화염보호기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뭐 계속해서 뭐좀 이상한 문장이네 추적해달라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keep track of가 추적하다입니다. keep track of 그러니까 뭐를 계속해서 관찰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keep track of 이시죠. 그거 좀 계속해서 들여다봐라 keep track of it. 근데 그 자리에 화면보호기가 활성화되었는지 activate 하면 활성화된 이란 형용사니까 whether the screensaver has become activated or not 해서 그것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마찬가지 if를 쓸 수가 없고 of if 하면 발음이 이상합니다. 그렇죠? of if 이러면 발음도 이상하고 그래서 of whether 발음이 훨씬 낫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은 안 되고 if는 동사의 목적어밖에 안 된다. 자, 동사의 목적어 안 된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보어가 안 된다. 아, 아니군요. 네 번째군요. 아, 다섯 번째인가요? 예. 다섯 번째 나오네. 뭐좀 이따 합시다. 그렇죠. 보어도 안 돼요. if는 다섯 번째 그 얘기할 건데. 자, 세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문사 플러스 투두라는 게 있어. 의문사 플러스 투두라는 문법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뭐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면,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수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선생님? 뭐, I don't know. How to do it. 간단하게 I don't know how to do it 에서 I don't know how to do it 하고 똑같은 말이 I don't know how I can do it 나는 모르겠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르겠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는지 이거 직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How can I do it 된다라는 거 얘기한 적 있죠 그러니까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how I can do it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난 모르겠다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간접 의문문 된다는 얘기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의문사 how가 그대로 붙어 있죠 근데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 바꿀 때는 그러면 우리가 나 사용 그러니까 뭐 easy kind 였죠 easy kind 하고 I don't know를 합일 때 그때 I don't know if he is kind whether he is kind 하면서 없던 if가 나오고 얘가 순서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 얘도 간접 의문 이런 간접 의문이니까 to do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근데 if to do는 못한다는 얘기하는 거야 if to do는 안 되고 whether to do 하고 있으면 whether to do 우리말 먼저 살펴보면 그는 뭔가 말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을 뭐 하는 듯 보였다? 노력하는 듯 보였다. 좀 어려운 표현 쓰고 있네요. 자, 일단 여기에 seem to do가 보입니다. seem to do. seem to do 하면 뭐뭐 하는 듯 보인다는 뜻입니다. 시제 과거니까 seemed to do 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노력하는 듯 보였다. 이렇게 무엇을 노력하는 것? 결정하는 것. 앞만 길어봤자 그것을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듯 보였다 이런 뜻이죠 He seemed to try to decide it 계속해서 명사절입니다 it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리네요 to decide 이렇게 그래서 뭔가 말할지 말지 그거 이 말이죠 그래서 whether to say something or not 하고 있죠 whether to say something or not 근데 if to say는 어색해서 안 쓴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Whether to say something.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해봤으니까 요거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냐? 지금 의문사 플러스 투두죠. 의문사 플러스 투두. 의문사는 아니지만 의문사 플러스 투두하고 같은 문법이고요. 뭐로 바꿔 쓸수 있냐? He seemed to try to decide whether he 시제 will의 과거형 써야죠. Would say something or not 이렇게 되죠. Whether he would say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직접 물어보면 would he say something? 그가 무슨 말을 할까? 아닐까?가 되는 거죠. 얘가 없어지고 물음표 직접 의문 받고 싶으면 would he say something인데 지금 이와 같이 뭐 하려니까 간접 의문 만들려니까 whether라는 접속사가 붙고 여기에 또 would가 원래 자리 묻지 않는 어순 평소문의 어순으로 바뀌고 있는 거 그래서 whether he would say something 원래 이 부분은 whether he would say something이었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decide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때는 whether 대신에 if를 쓸수 있단 말이야 if he would say something or not 근데 이거를 의문사 플러스 to도처럼 또 if to say는 근데 안 되고 그때는 if가 여기 써 있더라도 whether로 바꿔 써줘야 된다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f to do는 없다, whether to do 해야 된다는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or not에 대한 얘기, or not. or not은 저 or not을 여기 whether 바로 뒤에 붙여 쓸 수도 있고 얘를 문장의 끝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whether는 or not의 위치가 여기 와도 되고 그다음에 또는 여기 와도 된단 말이에요. I don't know whether it was true or not. or not 여기 넣어도 되고 whether or not it was true 그것이 진실이었는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이 말이죠 근데 얘를 이제 if로 바꿨을 때는 or not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if or not은 없다 이겁니다 if or not은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안 쓰고 if를 썼을 때는 or not이 끝에 가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죠. 아까 if 정리하면 동사의 목적어만 된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어, 뭐, 이거 순서대로 좀 했으면 좋겠네요. 주어 안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목적어밖에 안 된다 했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안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건 보호도 안 된다 했으니까 동사의 목적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결국 암만 길어봤자를 적용하면 it이잖아요. it. 간접의문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거 전부 다 it인데 it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원래 주어, 목적어, 보호고 게다가 뭐 of it 이런 식으로 전치사의 목적어도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if를 썼을 때는 얘도 안 되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보호도 안 되고 오직 동사의 목적어로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격 보호가 되는 명사를 쓸 수 있지만 if는 그럴 수 없다. The question is whether he is ready for it or not. 여기다가 or not 넣을 수 있고요. whether 썼으니까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자리에 if는 못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설명이 여기 있어요. whether나 if로 시작하는 의문사 절이라고 되는데 암만 길어봤자 해석해봤더니 it이 되는 거. 그래서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으로 여기다 직접이란 말을 써주는 게 좋겠네요.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이 된 경우이다. 그러니까 묻지 않는 느낌으로 오고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묻는 문장이다. 주어 동사란 얘기 하고 있죠. 그래서 do you know? 넌 알고 있니? Does she have any personal problems? 그녀가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겪고 있니? 그러면 요 그녀가 개인적인 어떤 문제 골칫거리가 있는지 아닌지 너 알고 있나가 될 거고 이게 지금 요 부분이 동사의 목적어가 될 예정이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whether 써도 되고 if 써도 되고 그 다음에 or not 넣고 싶으면 여기 넣어도 되고 whether 같은 경우에는 whether or not she has 또는 she whether she has any personal problems or not 해도 되고 if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넣을 수 있다 이런 설명들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if가 들어갔을 때는 그게 이제 인지 아닌지라는 뜻의 if일 경우에 동사의 목적어인지 아닌지네 또 인지 아닌지 꼭 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숙제가 되겠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수업하고 나면 나한테 찍어서 이 부분 필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풀이에 있는 것도 보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으로 넘어갑니다. 투 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투 부정사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네 가지 뜻이 있다 이런 얘기해요. 뭐뭐 하는 것 그러니까 투 두가 될 수 있는 네 가지 뜻 이렇게 얘기하죠.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 우리가 이제 중학생이니까 문법적인 것 같으면 투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명사적이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얘는 의도를 나타내는 거고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왜 일찍 일어났니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얘를 부사라 그러죠. 부사처럼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한 또는 뭐 뭐뭐 할 이런 식으로 해석된 거 뭐뭐 하기 위한 집에 가기 위한 시간이다 집에 갈 시간이다 요거는 형용사적 용법이죠. 지금 이제 요 녀석에 대해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 뒤에 와서 I'm happy to meet you 해서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 왜 행복하니 너를 만나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초등학교 때 한 거고요. 이외에도 여기서 덧붙여서 뭐 했냐 뭐 he grew up to be a doctor 해서 이거 뭐라고 배웠습니까? 결과적인데요. 그가 어른이 되었다 의사 됐다 어른 아 자라서 어른 됐다 결과고 이거 어디에 편입됐다 부사적 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했냐 뭐 예를 들어서 easy to use 어찌 어떤이라 했습니다. 어찌 어떤 사용하기 쉬운 그러니까 easy라는 형용사를 꾸며주죠. easy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어찌 어떤 사용하기 쉬운 그래서 이것도 부사적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쭉 했는데 그 중에서 요 녀석에 대해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파보겠다는 얘기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선생님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할 때 맨날 주의해라 했는 문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살아있네 였죠. 그래서 뭐 한국 학생들이 이제 의미만 가지고 뜻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많이 틀리는 게 어떤 문법이라고 했냐면요 쓸 편지라는 표현 쓸 편지 그 다음에 쓸 연필 write을 쓰겠죠. write라는 동사를 형용사처럼 쓸 건데요 써야 할 편지 뭐 나에게는 써야 할 편지가 있어 나에게는 뭐 나는 써야 할 뭐 나는 쓸
뭐 뭔가를 글씨를 쓰기 위한 연필이 필요해. 이런 표현들 할 때, 뭐 일단 여기 모르는 단어는 없죠. A letter. 뭐쓸 편지 같은 경우 a letter인데 뒤에서 꾸며줘야 되니까 to write 이렇게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글씨를 쓰기 위한 연필 같은 경우에 a pencil to write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with을 붙여줘야 된다 했죠. 그러면서 얘를 보고 뭐에 있네, 살아있네 그랬죠. 살아 이상하네, 살아있네. 그럼 얘가 왜 필요하냐? 얘를 이제 깜빡한 잊지 말고 써야 할 경우에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에 뭐 함께 놀 친구, a friend to play with 뭐 이런 거, 뭐쓸 종이, paper to write on 이런 것들 주의하라 그랬죠. 왜 있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얘를 잊지 않고 쓰느냐? 선생님이 이런 거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요걸 가지고 write a letter라는 표현이 가능하죠. 편지 쓰다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싶으면 요게 돼. 그럼 여기에 전치사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도 살아있는 애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write a pencil 이래 버리면 이거는 연필로 쓰다가 아니고요. 연필을 사용해서 글씨를 쓰다가 아니고 연필이라는 글자를 쓰다라는 뜻이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쓴다. 어떻게 연필을 사용해서 얘가 필요하죠. 이런 표현 만들었을 때. 뭐 앉을 의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chair to sit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sit a chair가 아니고 sit on a chair니까 a chair to sit on. 살아있네. 이거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또 1학년 때 이런 얘기했고 또는 뭐 2학년 때 관계사를 배우기 전에 이런 설명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계사까지 배웠으니까 to 부정사의 형용사 제어법은 어떤 문법하고 연결이 가능하다? 관계사하고 연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둘의 공통점, 둘다 무슨 시 덩어리다, 어떤 시 덩어리다라는 거 때문에 같은 문법으로 취급이 가능하죠. 다만 얘는 그냥 구구요, 구. 주어 동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에는 물론 뭐 주어가 사라져서 눈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주어 동사가 있는 문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얘는 관계사 절이고요. 얘는 투 부정사 구가 형용사 역할한다. 절과 구의 차이는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우리말 하면 나는 어떤 기회? 오로라를 볼수 있는 기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겠죠. 어떤 시 길어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죠. I got a chance. 챈스는 챈스인데 어떤 to see the northern lights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관계사절하고 통하는 거라 했으니까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 자 얘를 관계사절로 똑같은 의미로 아니 관계사절을 사용해서 똑같은 의미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뭐를 넣습니다. 선생님 왜 바로 안 넣느냐면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어쨌든 어떤 관계사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필요하죠. 그러면 I 한 다음에 여기 쳐다보고 시제 보니까 I could see the northern lights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왜 비워놨냐? 자, 얘를 넣어보고 달고 들어가는지 그냥 들어가는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 I could see the northern lights at the chance죠, at the chance. 그러니까 얘는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들어간다? 언제 그 기회에니까 여기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나는 그 기회에 말이죠. at the chance에. 그래서 at which나 또는 관계 부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쓰든지 아니면 관계 부사를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관계사 할때 이런 시험 문제 여기다가 대시나 위치 써놓고 이거 첸스 사람 아니니까 뭐 대시나 위치 들어가면 되겠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했어요. 달두 문장 분리라는 걸꼭 해보라 했죠.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달고 들어가래요. 왜 달고 들어갈 수밖에 없냐? 여기에 얘가 그냥 명사로 들어갈라 했더니 그냥 명사 자리에 이미 있어. 얘가 뭐 사형식으로서 명사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at the chance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를 쓰면 안 됩니다. 여기 대시나 위치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들을 도와줄 몇 가지 충고가 있다. 됐습니까? 여기 이제 advice라는 단어가 사용될 것 같은데요. 얘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here are가 아니고 here is 할것 같은데요. 그렇죠. Here is some advice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충고. Advice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Some 뒤에 some books, some money 다 가능하고 이게 some money 같이 셀 수 없는 명사인 거고요. To help them이죠. 여기에 some advice to help them 그들을 도와줄 몇 가지 충고가 있다. 자, 이것도 관계사절로 바꿔 보면 여기에 네 당신이 이런 말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절로 바꿀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뭐를 생각해보나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해지는 건 아니지만 명사가 뭔가 빠지지만 어쨌든 주어 동사 주어를 넣을 수 있다면 주어를 자꾸 떠올려 봅니다. 그럼 이걸 관계사절로 바꾸면 Here's some advice. 여기 you를 선택했죠. 여러분들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 충고가 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바꾼다면 Here's some advice 한 다음에 바로 놓지 말고 생각하시고요.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you 그 다음 시제 현재니까 can help them 이겠죠. Here is some advice to help them은 Here is some advice you can help them. 여러분들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 충고가 있다. 그럼 두 문장 분리해봤더니 You can help them with some advice죠. With some advice.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아, 참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뭐가 온다? With which가 와야 되겠죠. Here's some advice with which you can help them.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의 형용사,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을 관계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주절주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절주절 말이 있으면 간단하게 의미로 바꿔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한이라는 형태의 to do가 되면 또 당연히 얘가 형용사니까 명사 뒤로 또 길어졌으니까 뒤에서 명사를 형용사 하는 일 명사를 꾸며주는 거 이런 일이죠. 그래서 뭐뭐 한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저는 보통 뭐뭐 하기 위한이라 합니다. 쓰기 위한 쓰기 위한 연필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시가 되면 되면 뭐라고 우리말로 하든지 간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왜나 그러니까 이제 투 이 얘기를 왜 이 얘기 되게 생뚱맞은데 오케이 이 얘기는 했던이 될 수도 있고 하고 있는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게 절이면 시제가 완벽하게 표현이 되죠. 시제가 완벽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to 부정사다 보니까 주절에 시제를 보고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 쓸 편지 이런 식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다? 이런 얘기 갑자기 왜 나왔다? 얘가 to 부정사 구이다 보니까 시제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 시제니까 볼 수 있었던이 된다는 얘기죠. 볼 수 있었던 이래야지 볼 수 있었던 했던 해도 되겠네. 여기 같은 얘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시제니까 할 수 있는 이라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었던도 아니고 있을도 아니고 있는 도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이겁니다. 구의 한계 때문에 주절의 시제를 보고 거기에 따라가라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중코 테베이는 어떤 뭐다 그래서 옳은 first woman the first the first first는 더 좋아하니까 the first 들어있겠죠. 그래서 중코 테베이 is the first woman 어떤 to climb mountain Everest. 오케이. 그래서 요거 바꿔보면 쳐다봤죠. 쳐다볼 필요가 없네. 올라갔던 거 언제 일일 테니까. 그래서 선행사 이 녀석이죠. 그러면 뭘 쓸 거고요. 그 다음에 climbed Mount Everest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너무 뻔합니다. 여기에 지금 climbed라는 동사에 주어가 없으니까 여기는 관계 부사 쓸 일은 없고요. 얘가 she가 돼서 여기 들어갈 거니까 주격 관계 되면서 who나 이거 있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얼른 쳐다보고 the first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뭐를 선호한다? that을 선호한다. 이렇게 주의해야 될 건 얘는 뭐를 생각해야 된다? 얘는 시제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이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시제를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현재지만 내용상 지금 올라간 최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그럼 왜 현재 시제예요? 이 사람이 최초의 여성이라는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현재고, 올라갔던 건 당연히 언제 거야? 과거니까 올라갔었던 이 말이죠. 올라갔었던. 투부정사는 시제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내용을 보고 눈치껏 언제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 눈치껏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소방관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뭐 이거 다 소방관이 사람이다도 사실이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사실이니까 다 현재 시제겠죠. 그래서 a firefighter is a person to protect life and property. 라이프와 프로퍼티, 프로퍼티가 재산이겠죠. 생명이고요. 보호하다, 보호하는 사람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이제 관계사절로 바꿔보면 뭐쓸 거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내용 다 우리가 봤죠. 다 현재 시제로 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녀석 쳐다보고 안만 길어봤자 히나 시니까 뭐 조심해야 됩니까? 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는 후나 that을 쓰면 되겠죠. 주격 관계되면서 A firefighter is a person who protects life and propert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윌버는 먹을 약간의 음식을 뭐 한다?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건 현재지만 먹는 행동은 언제 할 거니까? 이건 미래에 할 거니까. Wilbur needs some food to eat. 먹을 some food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또 뭐로 바꿔 쓸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it을 바로 쓰면 안 되겠죠. it을 바로 쓰면 some food가 먹는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뭘 써줘야 되겠다? He will eat.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some food니까 which 또는 that 또는 자 뒤에 이렇게 생긴 거 나왔죠? 그러니까 생략도 가능한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Wilbur needs some food. He will eat. 그가 먹을. 그러니까 그가 먹을 이렇게 관계사 절로 주어동사 있는 형태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to it으로 표현해도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설명 뭐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도 for plus 목적격의 의미상의 주어를 쓸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이 우리말을 잘 관찰해 봅시다. 그것은 어떤 문제다? 해결하기 쉬운 문제다. 됐습니까? 요렇게 했네요. 쉽게 해결하는 문제다가 아니고 어떤 문제, 쉬운 문제. 이건 한 단어니까 앞에서 꾸며주고 해결하다를 해결하기 위한 만들었으니까 얘는 뒤에서 프라블럼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두개 있는데 얘 이지 프라블럼은 앞에서 꾸밀 수 있죠. 근데 투 솔브는 뒤로 가줘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다 일반인이라고 썼다는 것은 여기에는 뭘쓸 필요가 없다. 이 문장은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근데 그 밑에는 그것은 딴 사람은 해결하기 쉬운데 아 그녀는 능력이 좀 모자란가 봐. 누구로서는 그녀로서는 어떤 문제다? 해결하기 쉬운 문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딴 사람은 좀 해결하기 힘든데 그녀로서 해결하기 쉬운 문제다. 그녀가 해결하기 쉬운 문제다니까 이렇게 투 부정사 앞에 to solve를 누가 하는지를 뭐 플러스 뭐로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밝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for her가 삽입된 거죠. It is an easy problem까지 똑같죠. 그렇죠? 쉬운 문제야. 누구로서 뭐 하기에 for her로서 to solve 하기에 그러니까 그녀가 해결하기에. 그럼 얘들도 우리가 절로 쭉 바꿔봤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바꿔 쓸수 있느냐? 뭐 주어동사 쓸 거죠. solve라는 행동을 problem이 하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누가 solve 하겠습니까? 이거 일반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we나 people 이런 말로 주어 쓰고, 그 다음에 시제 현재니까 solv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solve가 선행사가 on easy problem이 달고 들어갑니까? 걍 들어갑니까? solve it이죠. 그러니까 관계 부사가 아닌 관계 부사 which. 그래서 it is an easy problem which people solve. 그 다음 뭐 해결할 수 있다라는 can 넣어도 상관없겠네요. it is an easy problem which people can solve.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다. 이렇게 절로 바꿔놔도 다 같은 의미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it is an easy problem 해놓고 뭐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는 절이래. 절이 구였는데 구기 때문에 문법상 주어를 쓸수 없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를 썼지만 이제 절이 될 거니까 문법상 주어를 쓰면 되겠죠. She can
solve 하고 선행사 쭉 쳐다보고 그냥 오니까 안 달고 들어가니까 which she can solve 이렇게 되겠죠. It is an easy problem. Which she can solve. 그녀가 풀수 있는 문제다. 쉬운 문제다. 이렇게 절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게 to 부정사로 바뀔 때는 문법상 주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문법상 주어의 형태, 동사, 완벽한 동사의 형태 앞에 오니까 주어, 문법상 주어의 형태를 쓸수 있죠. 절이니까. 하지만 얘는 구로 바뀌었으니까 문법상 주어를 못 쓰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쓰게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뭐냐? 이거 선생님이 이제 수업할 때 뭐주의, 어순주의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어순주의. 자, 그래서 뭐, 먹을 것이란 표현 하고 싶다. 먹을 것. 근데, 맛있는 먹을 것.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something을 써도 되겠지만, 먼저 비교하기 위해서 저 것은 thing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a thing to ea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먹을 것.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살아있네? 뭐, eat a thing. eat it. 얘가 그냥 여기 들어가면 안 달고 목적어 될수 있죠. 타동사죠.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럼 맛있는 먹을 것은 a delicious thing to eat. 이렇게 하면 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근데 여기에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뭐가 왔을 때? something이 나왔을 때, 대표로 지금 여러 가지 뭐, 무슨 무슨 thing, 무슨 무슨 body, 무슨 무슨 one 하고 있는데, 대표로 something 가지고 설명합니다. something to eat 하면 되는데, 똑같은 표현을 이 자리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똑같은 자리에다가 delicious something to eat이 아니고, something delicious to eat 해야 된다는 이런 설명인 거죠. 어순주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무슨 무슨 thing, 무슨 무슨 body, 무슨 무슨 one, 뭐 someone 이런 것들은 형용사가 몽땅 다 뒤로 가야 된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앞에 오는 some이나 뭐 some이나 n이나 no가 전부 다 형용사기 때문에 이미 이 단어 앞엔 형용사가 있어. 그러니까 또 다른 형용사를 뒤에다 붙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그 달리기 선수들은 필요로 하는데 뭐 마시기 위한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the runners need something to drink. 하는데 뭐 차가운 마실 게 필요하다고 하시면 cold something 아니고 something cold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베키는 turn to 할 somebody를 찾고 있는 중이다. Becky is looking for somebody to turn to. 그렇습니까? it to는 to 부정사의 to고 it to는 전치사의 to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의지할 어떤 사람이란 말에다가 뭐뭐 뭐 의지할 믿음직한 뭐 trustable한 뭐 도움이 되는 helpful로 볼까요? Becky is looking for somebody helpful. 뭐 형용사 여기다가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그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도록 막아줄 누군가가 있나요? 뭐 존재 여부를 묻고 있으니까 is there anyone 하고 있죠. Is there anyone or anyone that to stop him from? To start him from hurting himself. 뭐, stop. 아, 이거 뭐, 문법적으로 어려운 것들 많이. 좀 쉬운 예문을 하면 좋은데, 조금 어렵네요. 자, 여기서 일단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어떤 구조냐면, stop A from doing이야. stop A from doing 하면, A가 어떤 행동 못하게 막아주다라는 뜻입니다. stop A from doing. 뭐, 같은 표현은 keep A from doing. 뭐, protect A from doing.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걸 막아줄 누군가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helpful 놓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야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이거 살아있네죠.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리고 이 문법에서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 했다? 그러니까 꾸밈을 받고 있는 명사가 있고 뒤에 뭐가 나올 건데 to 두가 나올 건데 이거를 이렇게 뭐뭐뭐쓸 편지 쓸 연필을 편지를 쓰다 동사를 먼저 써보고 동사를 쓰고 그 뒤에다가 명사를 이렇게 놔보는데 여기에 전치사가 필요한지 전치사가 필요 없는지를 통해서 여기에 살아있네라는 전치사를 쓸 거냐 말 거냐를 검증하면 된다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아무래도 write가 나오고 있는데 write 가지고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써야 할 뭔가가 있다. 그럼 I have something to write. 자, 얘는 필요 없어. 왜냐하면 I write something. I 뭐 I까지도 필요 없고 write something이라고 우리가 뭐 write it
그러니까 얘는 이 something은 right의 목적으로 온 거고 이 right은 여기서는 뭐다? 타동사란 말이야, 타동사. 그러니까 얘가 전치사, 타동사면 전치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하죠. visit 같이 쓰였단 말이야. visit 뭐 visit something 하듯이 right something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 근데 나는 뭐 어떤 주제가 있단 말이야. 주제를 가지고 있다. 나는 뭐에 대해서 쓸 뭔가가 있다 그러면 난 마찬가지 something 있는데 to write about. 그러니까 write a letter 라는 표현도 있지만 write about 뭐 write about environment 환경에 대해서 쓰다 이런 표현이죠. write environment가 아니라 환경을 쓰는 게 아니고 write about environment 환경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간접적 소재라는 게 뭐 되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책에다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간접적 소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환경을 쓰는 게 아니고 환경에 대해서 뭔가 써야 할 게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는 about이라는 전치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살아있네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 뭐 글씨를 그러니까 써야 할 어떤 장소를 가지고 있다. I have something to write on. 뭐 나는 뭐 쓸 종이 있어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write something이 아니고 write on something이고 얘는 이거를 뭐로 만들어 보면 요렇게 write on the blackboard. 이거 something 대신에 뭐 paper 이런 거 쓰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네요. I have paper to write on 하면 I write paper가 아니고 I write on paper가 당연하니까 이거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쓰왔다?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치사가 필요한단 말이에요. I have something to write it. 이거는 뭐 연필 같은 게 있다 그 얘기가 나오겠죠. 뭐 도구가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이것도 전부 다 절로 바꿔보면 관계사 절로 바꿔보면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내가 바로 뭐 안 쓰고 안 할 거고요. 바로 쓸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가 달고 들어가요? 안 달고 들어가요? 안 달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something이니까 좀 더 필요하네. which 말고 that 쓰는 게 좋겠다. 누가 쓰겠어? 절로 바꿀 거니까 주어를 생각해 봐야죠. I write. 그리고 또 뭐 이게 미래에 할 행동이니까 저 갖고 있는데 쓰는 건 미래에 할 거니까 뭐 will 넣어주는 게 문맥상 맞겠죠. 그래서 I have something that I will write 이렇게 쓰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뭐 이렇게 딱 고민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ill 쓰는 건 계속해서 미래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something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about을 달고 와니까 얘는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됐다? about which가 와줘야 되겠죠. 나머지 똑같습니다. 이거 on which I will write이고요. 이건 with which I will write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on which 같은 경우에는 on which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확실하니까 on which 대신에 I have something where I will write 이렇게 해서 관계 부사를 써도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I need some money to buy. 자 이런 표현은 불가능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왜 안 되냐 하면요 이거 가지고 뭘 만들어 봤더니 계속해서 선생님이 뭘 해보고 있습니까? 투 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에서 동사를 먼저 써보고 그 다음에 꾸밈을 받고 있는 이 명사를 뒤에다 써보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고 있냐면 buy some money 하고서 돈을 삽니까? 이건 불가능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I need some money to buy with. 왜 이게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돈 가지고 산다라를 만들어 보면 아이가 뭐트 했는데 무엇을 더 북을 해놓고 money입니까? 아니죠. with some money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The Lonely Child Needs Games to Play. 이건 말이 되죠. 왜냐하면 뭐 해봤더니 Play the Games라고 해서 얘가 그냥 올 수 있죠. Play Games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The Lonely Child Needs Games to Play가 가능해요. 근데 놀 친구가 필요하다 할 땐 또 살아있네죠. 왜냐하면 Play Friends가 아니고 Play with Friends니까 살아있네 해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생각할 게 좀 많아요. 형용사용법 깊게 파들어가면 오케이 그런 것들입니다. 요렇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시험은 마찬가지로 나중에 학원 와서 할 거라 했습니다. 여기 학원 와서 할 거 학원 와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클래스 카드에서 일과 본문 문장 세트 있죠? 가지고 문장들 쫙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